스킬 포션 공포 단투 넣을 걸. 영액 과연 엘리트 몇 마리 가능? 의심? 의심? 상점 가서 지울까? 알약? 알약 넣고 유령화? 아이 붕대 붕대니마 의심 지우고 망단 넣을까? 건무가 나오려나? 아니면은 전광석화? 어디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건물을 먼저 살까? 망단이랑? 여기서 엘리스 잡고 다음에 카드 한 장 더 주고. 어 수리 겁니다. 잠깐만. 이게 게임이지. 정밀? 정밀? 아니 정밀 사면은 하나 못 지우는데.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정밀? 네, 우동님 걸로 갔습니다. 아 정밀을 사야 될것 같긴 한데. 아 육각령이잖아. 아 매물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낑낑이가 기다릴 것입니다. 낑낑낑낑낑낑낑. 아 갑부님 후원 감사합니다. 낑낑낑낑낑낑낑낑. 낑낑이. 네 그래 정밀 사자. 네 저거 보스도 잡아야 되니까. 자다 죽을 나가블린. 병폭 정밀. 건무 한 장 더. 에 뭔데기야 이게. 배달원 제거 타격 꺼져. 이거 시드 보소. 네, 공포가 왜 저기서 나오냐. 너무 아픈데. 다시 할까? 아니면은 건무 뽑으면 이길 수 있음. 근데 못 뽑음. 마스론 핑핑이 네버 체인지. 마물이랑 같이? 스네코의 해골. 연고 마무리. 굳이 필요 없으려나? 핑핑이 꼴랑 핑핑이 때문에 저거를 안 넣기는 좀 그런데. 나이스! 뭐지? 뭐지?
이거 뭐임? 사기치네. 어떻게 저렇게 강화가 되지? 실력 뭐야? 귀지삐? 세상에. 이거 독바르기 나오면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잡고 나면? 약간 시드 느낌상 독바르기 나올 것 같은데? 손목검 독바르기. 아씨, 피격했다. 아, 오리아르콘으로 막아지는구나. 지식이 들었다. 저거 화상 안 막아지는 거뭐 있었는데? 뭐가 화상 못 막더라? 다 막을 수 있나? 폭주, 죽죽죽 잔상, 잔상이지 이거는. 오리아르콘 근데 그지 된다. 근데 뭐 어차피 망단 쓸 거면은 아니면은 폭주 건물을 할까? 폭수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소주. 이거는 코스트가 더 나으니까. 엘리트 가자, 엘리트. 병폭 정밀이라서 엘리트 잡아도 될것 같아. 엘트 여기 두 마리, 세 마리까지. 네 마리도 되네. 근데 네 마리는 내가 죽지 않을까? 일단 가봅시다. 필요해지자 귀신같이 안 나오는 독바르기. 프레츠, 망단 또 나왔어? 이방단? 이방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시드가 너무 사기인데. 건물 또 나왔어? 이제는 더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표본 갑시다, 표본. 4 엘리트 각이다. 아이씨, 쓰레기 이벤트. 졸라 센데. 지나치게 강해진 사일런트. 야, 잠깐만, 이거는 이길 수 있나? 얘네들도 이길 수 있을까? 핸드 드럽게 말리네. 진짜 쓰레기 같은 이벤트는 다 나오네요. 이거
전부 스킬 카드라서 조금 잡기 힘들 수도 있겠다. 안 되면 튄다. 튀자. 튄다. 빠스런. 역시 빨간 맛은 강했다. 아이 뭐야 이게. 너무 센데. 괜히 빨간 애들이 아니야. 이게 스킬 카드가 너무 많아서 상성에서 밀리네요. 잡으면 100골드랑 유물 두 개랑 줍니다. 겁쟁이. 개노사. 빼. 교살 닭꺽 탈출구. 아 진짜. 아유 상점 좀 제발. 소주죠. 아니 상점 좀 이렇게 좀 나오지 좀 말지. 아우 탈출구요? 핑핑이 확률이 너무 높아서 잘 안 집습니다. 그지 같은 달팽이. 달팽이 색. 달팽이 너무 싫어. 쓰레기 같은 달팽이 많게. 아, 생각보다 이게 건무가 엄청 안 잡히네. 대갑축을 더 해야 돼. 폭주? 괜전? 괜전 마무리. 마트료시카 개노산. 오야 나 죽는다. 개 아픈데? 귀지삐가 너무 늦게 나왔네. 이러면은 상점 아니 불에서 자고 야. 죽는다, 나 죽는다. 공포, 폭주, 망단. 건무 진짜 늦게 잡힌다. 걔도.
걔도 굿. 뱀 식물도 카운터잖아. 띠용, 띠용. 두 장이면 되겠죠? 강화, 망단 강화해야 되잖아. 지금 강화 여유가 안 되니까. 아, 핸드 이렇게 잡힌다고? 아, 참나. 다 빠지면 안 되지. 공포도 안 걸리고. 핸드 구대기인데. 팔로 간섭이다. 우와, 망고다. 아니, 건물 그만 나와. 공포는 걸어야 되겠죠. 아이, 걔도 아이고 세상에. 마무리 가져간 거면 좋은 거 아니야? 말린다, 말려. 못 맞겠는데, 이거? 방어 2 모자라지. 공포를 써야겠네. 파워 카드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걔도? 아니, 걔도가 아니라 저거 괜찮은 가져간다고? 내 괜전. 아씨. 개판인데.
괜히 돌렸네. 확실히 수리검이 있으면 이게 민첩 수준이 달라. 이제 이거 빨리 못 잡으면은 빔 한 번 더 나오는데. 괜히 돌렸나? 타격 수비 비율이 너무 높네. 근데 민첩이 15였다. 괜히 수리검이 아니구만. 환살 나왔다. 단독 카드가 얼마 없어서 이게 되게 힘드네. 이거는 태양계 모형밖에 없겠네요. 비타, 구르기, 독재, 코챙이, 찬상, 공포, 귀지삐, 교살, 벌집, 천적. 왜 이런 거밖에 안 나와? 교살은 지금 정밀 쓰고 있으니까 코스트 대비 조금 손해가 클 것 같네요. 아, 구르기 있구나. 엘리트 하나 더 가죠. 여기 엘리트 하나, 둘, 셋 잡고 상점 가서 저 빌어먹을 타격 좀 지웁시다. 타격 때문에 창수 안 된다. 괜전 정밀 공포. 잠깐만, 저거 깨시 있네. 아우, 깨시. 엘리트 방의 적들이 25% 적은 체력을 가집니다. 체력 좀 고만 올려라.
한 대만 더. 폭발 포션, 튕겨내기. 튕겨내기도 좋죠. 근데 지금 망단 두 장에 구르기에 잔상이면은 굳이 없어도 될 거 아니에요. 저 대기나 좀 더 줄이자. 니오메비탄. 세 번의 전투 동안 만나는 적들의 체력이 1이 됩니다. 이거 구체 수호기 두 마리 만나도 힘들겠는데. 다리 걸기. 와플 표창 잠깐만. 이건 사야지. 이건 사야 된다. 이건 사야 해. 제거 얼마였지? 100원? 여기서 100원 벌고 여기 가서 제거하고. 이게 맞네. 또 시계 맞네. 이게 타격 수비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서순이라고요? 아예 단도 남겨놓을 거예요. 잔상. 프리탐 나와주면 훨씬 좋겠는데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 정밀. 프리탑 나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아니, 근전도 없었어? 젠장.
병법서 걔도. 아 일골드. 어랄 장식용 부채. 부채 수창 표... 부채 표창 수리검 삼신기 다 모였네. 화영 살인마 빨리 뽑아야 될것 같은데. 연막탄, 아, 못쓰지. 구력이 하나 더 씁시다. 아니, 대기 왜 이렇게. 어, 정밀불. 정밀이 낫겠다. 제거를 시켜주지를 않네. 아니 저 턴인데 왜 이래. 으악. 이벤트 핵이득. 이러면은 보스 앞에서 자도 풀피가 안 되네. 프리탑님 그립습니다. 풀피 안 되는 것도 지금 손해가 큰데. 아, 저거 또 안 나온다.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나오냐. 네, 걔도 두 장 있는 것도 도움도 안 되고. 첨탑 어메이징하다. 님도 좋다. 오예. 프리탑님 요거 써야 막지. 부르기 못쓰고. 자, 님도까지 사신기. 그저 신기할 따름. 시작 시 단도 3장을 핸드에 집습니다. 스테로이드? 아이씨 무슨지. 아 체력
체력 너무 없는데 엘리트 욕심 작작 부릴 걸 그랬다. 지금 체력 너무 없어서 힘들 것 같긴 하네요. 괜전도 없고 이거 공중제비라도 나왔으면은 드로우도 너무 없고 이게 드로우랑 체력이 없는 게 진짜 크네요. 거기다가 쟤네들이 저거 이상한 것까지 되게 넣어대면은 서순에서 1대 맞을 뻔했다. 깨어난 자 나오면 이길 수 있겠지. 결국 환살도 강화도 못했고, 이거 신나서 엘리트 너무 많이 왔네. 이거. 엘리트 좀 작작 깔 걸. 이거 체력 너무 없어서 깨어난 자도 못 잡을 것 같은데. 근전, 환살, 폭주, 강화된 게 하나도 없어. 단도한 게 42딜. 그나마 깨어난 적이 나네요. 아, 제발. 아우, 씨. 환살특. 공격카드 절대 안 잡힌. 흐릿함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근전도 진짜 중요한 카드인데 못 쓰게 된게좀 크네요. 귀지피 하나만 쓰고 폭주 구르기 하는 게더 낫겠죠. 아니면은 폭주 망단을 할까?
이게 낫겠다. 이제 수리검으로 쌓이니까 다음 턴에 잡고 이제 정밀. 아, 너무 아슬아슬한데 진짜 한 턴 한 턴이. 됐다, 이 정도면은 이제 괜전 빼면은 잡을 수 있겠다. 수비 우선으로. 아, 뭐야, 뚫리는 거였어? 다리 걸기 흐릿하면 막을 수 있죠. 개 무섭네. 딜타임. 인대 수비 카드가 잡힌다. 그래도 뭐 덕분에 수비 카드가 많아서 버티는 것도 맞긴 해서. 반살도 못 쓰겠구만. 뭐 어쨌든 이대로 쭉 가면 잡을 수 있으니까. 방금 턴에 반살 썼으면 킬각이 나오긴 했구나. 흐릿함으로 방어도 유지하고 이제 잡을 수 있죠. 달팽이 났으면 이거 100% 죽었겠는데? 아닌가? 유물이 다 했다. 엘리트 열 마리 잡았다. 거의 다 맞으면서 잡아서 별로 이득 못 봤네요. 타격 수비를 더 지웠으면 나았으려나? 엘리트 잡느라 강화를 못한 것도 아쉽고. 제비 같은 것도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마무리가 필요가 없었다. 근데 정밀 짓기 전에 마무리 나온 거여서 뭐 아무튼 여기까지.